자, 7번은요. 자,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과거에도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우리 직류 직권 연동기. 자, 우리 직류 직권 연동기. 여러분 전류하고 토호크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토호크는 여러분 전류의 제곱에 비례죠. 그다음에 토호크는 자, 속도하고는 제곱의 반비례다. 그래서 우리 직류 전동기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 잘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토어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제곱의 비례로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이제 35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자, 병렬 운전 중인 A, B 두 대의 동계 발전기 중 A 발전기 여자를 자, B 발전기보다 증가시켰다.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 거죠. A 발전기. 자, A 발전기 여자 전류를 자, 증가하면 자, 자속이 자, 증가하죠. 자, 그러면 기전력이 증가하죠. 그럼 기전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그때 그 기전력이 차 때문에, 기전력이 차 때문에 무슨 순환전류 그러죠? 무효순환전류죠. 무효휭류. 그 무효순환전류가 기전력이 증가하면, 자, 무효순환전류가 기전력 같은 방향이 되니까, 자, 무효분도 증가하니까 역률은 원래보다 더 나빠지는 거죠. 네. 용률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용률이 원래보다 더 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 여러분들 지상전류 가른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변압기 단락 시험과 관계 없는 게 뭐냐. 자, 우리 이제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철소. 그다음에 여자전류. 그다음에 여자어드미턴스. 여자어드미턴스죠. 그때 이제 단락 시험하고 관계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임피던스 전압. 자, 임피던스 와트가 동손이죠. 동손. 임피던스 와트 같은 말이죠. 전압 변동률도 다 구할 수가 있죠. 자, 야간자 알면 여기 전압 변동률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자 어드미턴스는 무부하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답은 4번이다. 자, 10번은요. 우리 직류 분권 발전기 자, 유기 기전력 공식에 자, 그대로 자, 대입하면 자, 답인데요. 자, 우리 분권 발전기. 자, 분권 발전기 전기자 전류는 자, 부하 전류와 자, 계자 전류의 합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자 전류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자,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자, 같다. 부하 전류와. 그래서 부하 전류가 이제 여러분 얼마예요? 자, 100A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550. 그다음에 100 곱하기 0.3. 그래서 여러분 답은 580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자, 11번.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4%인 변압기가 운전 중, 자, 단락됐을 때, 단락전류는 전격전류 몇 배거든요. 자,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응? 자, 단락전류분의 바로 전격전류죠. 이것은 이제 발전기든 변압기든 다 공통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단락전류. 자,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전격전류니까요. 자, 4%니까 0.04. 그걸 대입하면 0.04분의 1이니까 여러분 자, 25배가 단락전류가 흐른다. 네, 전격전류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자, 우리 삼상 동계발전기가 그림같이 일선 지락이죠. 일선 지락. 자, 지락전류. 일선 지락전류를 물어본 거죠. 우리 전력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 단락전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단락전류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 일선 지락전류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선 지락시는 여러분 이제 정상분, 여러분 정상분, 역상분, 여러분 영상분이 다 존재하죠. 그래서 영상, 정상, 역상분이 다 존재하니까 그거에 3배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전력공학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사극 60Hz 정유자 주파수 변환기. 이 정유자 주파수 변환기는 이제 우리 유도전동기 그 회전자의 그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시키기 위해서 그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그 기기인데요. 우리 구조는 회전 변류기 구조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그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 회전자계의 방향이 다른 전동계하는 반대 방향이 되는데요. 그때 회전자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자가 회전한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슬립 주파수 회전할 때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그때 우리 자, 동기 속도는 자, 사극 60이니까 여러분 1800이죠. 그리고 회전자 속도가 이제 여러분 1430이니까
40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슬립을 계산하면, 자, 이 슬립이 1440이니까, 자, 슬립이 자, 0.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0.2니까, 자, 우리 회전시 주파수는 유도전동기 주파수와 똑같습니다. 야는요. 자, 그래서 SF1이니까, 자, 슬립이 0.2고, 자, 주파수가 60이니까, 자, 답은 12Hz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이거 종류도 주파수 변환기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유도전동기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회전작의 그 방향과 회전작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에 때문에 저는 또 헷갈릴 수가 있지만은 그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회전변력이 구조하고 같거든요. 자, 14번은요. 자,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 그게는 모르시더라도, 자, 우리 일근호 방식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일근호 방식이요. 바로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에 여러분 전압제어. 전압제어는 워드 네오드 방식이 있고 일근호 방식이 있었죠? 그때 부하 변동이 심할 때는 일근호 방식이 존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은 직류 전동기 전압제어에서 거는 거죠. 유도 전동기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크레머 방식은 여러분 이제 2차 여자 제어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항 제어, 주파수 제어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15번은요. 자,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효율이 가장 좋은 제어는 바로 전압 제어죠. 그래서 이 전압 제어가 가장 효율이 좋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16번은 자, 유도 전동기 슬립 범위는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이번 문제는 아주 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업 기사는요.